오케이. 자, 2탄 들어갑니다. 자, 그리티 들어갔습니다. 사이즈는 버기 차량보다 사이즈가 좀 큽니다. 오케이. 자, 박스를 겸허하겠습니다. 짠. 자, 오케이. 자, 짠. 오, 지금 트시란? 트시란? 약간 뭐라고 할까, 조금, 일반 차하고 틀려요. 뭐, 여러분, 뭐, 제가 중국 차들도 팔고, 미국 차도 팔고, 일본 차도 파는데요. 사실 요 차는, 미국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서, 하비코라는 데서 나오는 이제, 자본금을 받고 만든 이제 차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만들면 전 세계를 못 팔겠죠. 전 세계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 쇼기. 오, 쇼기 좋아요. 자, 으쌰. 잠깐만요. 여기 내려놓고. 자, 여기 내려놓고. 자,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왔는데요. 자, 페이스북, 유튜브, 뭐, 트위터, 여러 가지 있겠네요. 자, 이거 혼자 왜 돌아가죠? 어? 여기, 여러분들, 이게 왜 돌아가죠? 아무도 없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왜 돌아갈까요? 베어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베어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주행을 할수 있겠죠. 조금 어둡나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그 바디를, 아까는 아쉽지만 바디를 못 개봉했던, 자꾸 깐다는 얘기 나오는데, 못 개봉했던 제품과 달리, 우리 그레이트는 바디를 벗길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네요, 여러분들. 자, 안에 내용물을 봅시다. 자, 저도 보고 싶어요. 내용물 보기 전에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나는 급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짠! 이제 뭐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일반 차량과 약간 다른 거는 앞쪽으로 쭉 빠져있고, 이륜구동이다 보니까, 뒤쪽으로 부기중심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터도 여기 있죠. 왜냐? 모터가 뒤가 있어야지만이 그립이 좋아지죠.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 그립을 위해서 모터가 뒤쪽에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탁 내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눈에 빠지면은 뒤에다 그립을 싣고, 앞에다가 여기다가 그 약간 나무라든가 돌멩이 집어넣으면 이렇게 끌리면서 앞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베어링 작업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주행 하나고요. 블럭식이기 때문에 런타임이 아니라 타이어 수명도 길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배터리는 아까 봤던 2000mAh 같고요. 잭은 디지잭에다가 방수, 변속기, 방수, 서버. 그다음에 모터는 기본 방수예요.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RC라이프 검색에다가 아니면 유튜브 검색에다가 GT7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제 그런 스프레이 뿌려주면 더욱 좋게 했습니다. 자, 다른 제품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얘는 이제 사륜구동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앞쪽이 좀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재밌게 세팅할 수 있고요, 주행할 수 있고요. 예,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사이에 비어 있는데 잘 보이세요? 잘안 보이죠? 잠깐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텀버클 있는 것 같은데 나사로 박혀 있는 것 같은데, 나사? 저 여기 나사예요, 나사. 여러분, 나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그 무드 나사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나사가 이거는 이제 캠버가 아웃 인이 될것 같습니다. 아웃 인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럴 거예요. 설명서 보면 더 좋겠는데, 그쵸? 자, 그다음에 쇼. 서쌈이 튼튼하네요. 예, 쇼도 잘 먹어요, 쇼도. 자, 그리고 바디를 한번 볼까요? 바디. 바디를 씌우니까 더 이뻐요, 사실. 바디는요, 딱 씌워놓고 봐야지 이뻐요, 여러분들. 바디를 이렇게 씌우고. 조종기는 아까 뭐 들어있었죠? 기본 조종기 똑같은 거 들어있죠? 조종기는, 여러분들, 이게 머리만 대면 해도 알죠? 네, 정성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다 드릴게요. 짜잔. 자, 이렇게 됐고요. 충전기도 뭐 기본 충전기겠죠, 뭐. 근데 이건 잘안 써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아시죠? 잘안 쓰는 분이고요. 뭐 그냥 선물이죠, 뭐 거의. 자, 나중에 비식스로 충전기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급속 충전기라 이런 걸로. 자, 이렇게 나온 제품이고, 마지막도, 여러분들 바디를 씌워줘야지만이 기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디를 핀을 꽂으면서 나머지, 예, 작동을 하고, 이제 한 손으로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 저는 여러분들 사실요, 사륜보다는요, 이륜이 너무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륜이요. 아세요, 여러분들? 이륜 가지고 시합하잖아요? 정말로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 맛을 아마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알랑가 몰라, 진짜로. 짜잔, 한손 들었습니다. 오, 괜찮네요, 여러분. 사이즈도, 작네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러분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뻐요, 여러분. 바디도 되게 이쁘고요. 오케이. 자, 바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걸 RTR이라고 하죠? Ready to Run 나온 차량이고요. 여러분들 아르마드론과 함께 즐거운 날씨 하시고요. 조종기도 다 신형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게다 신형으로 나왔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사 뵙습니다. 그레이티 짱!